어떨지? 어? 어? 볼 수가 없네. 거울. 거울을 보면
나를 보여줄 거야. 오, 예쁘다. 거울을 보니까 나를 보여주네. 아, 잠깐만. 어, 우리 하나님도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도 하나님 보고 싶죠? 그런데 굿뉴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다 보이세요? 다 들어 친구들 모이고 우리 다 같이 성경 속으로 고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이 하늘을 봐. 우와, 하늘이 정말 멋지다. 비행기 안에서 본 하늘도 너무너무 멋지고, 우와, 이 하늘은 누가 만드셨을까? 어? 뭐라고요? 하늘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와우! 우리 토드러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걸 알았어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성경책을 열어봐요. 맞아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요. 그렇다면 둘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집 창밖을 보았어요. 와, 저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니 정말 우리 하나님 최고! 또 교회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꽃과 나무들을 보아요. 와, 저 꽃과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 그리고 또 깜깜한 밤에 해와 달과 별들도 보았어요. 와,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 또 주일에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보았어요. 우와, 우리 토들러 친구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 최고!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특히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저와 우리 타드러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기도해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 또 하늘과 자연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친구,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똑같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들어봐요.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꽉 차기를 기도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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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